아, 황희철 선수 안녕하세요. 아, 오셨어. 여기가 황희철 선수 일하시는 회사신 거죠? 아, 네, 일하는데요, 여기. 황희철 선수 한번 그 뭐 나이나 이렇게 좀 자기소개 한번 이렇게 좀. 한번 소개할 게 있나? 그냥 86년생 황경철이야, 그냥. 예. 약간 그래서 그 카메라 앞에서 조금 긴장 좀 하신 것 같은데. 한 번도 앞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렌즈 같은 거. 최선수 그러면 이건 뭐 용접 이런 건가요? 어닝이 제가 뭔지 잘 몰라갖고. 천막이지 천막. 아. 어닝은 다른 거야 다른. 아 그래요? 이거 천막에 들어가는 기둥 그런 건가요? 그렇죠. 뭐 천막에 이제 지붕 뼈대가 되는 거죠 이게. 가 이제 뭐 트러스라고 하는 건데 예. 간격마다 이게 딱딱딱딱딱 놔가지고 사다리를 아 트러스 트러스 이렇게 놓고 사다리 이렇게 놓고 딱 해가지고 뭐 위에 천막 씌우면 그게 천막이지. 진짜 힘든 건 혼자 다 하고 무거운 것도 혼자 다 들고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. 이렇게 만들어야지. 기계 같네요. 원래 바프레스라고 기계가 있긴 한데 사장이 안 사줘. 손으로 다 쳐야지. 뭐 야차 클럽에 뭐 메일로 주셔서 뭐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예, 어떻게 처음에 뭐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좀 간단히 좀. 예. 네, 이제 작업 중간 중간에 쉴 때 스마트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유튜브 많이 보잖아 사람들. 예. 유튜브로 맨날 싸우는 것만 봐. 그렇게 재밌는 거야 그게. 아 격투기나 MMA 막. 맨날 싸우는 것만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수영장에서 싸우고 막 흙밭에서 싸우고. 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. 그렇죠. 저희가 예, 맨손 격투, 맨손 싸움 이렇게 치면 저희가 나오죠. 드디어 한국에도 이런 게 생겼네. 와 다행이다. 나 늙어 죽기 전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올 시고 나고 매일 날린 거지 그냥. 사실은 이 메일 주신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. 한 두 달이 넘었는데,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거의 막 올리자마자 이게 거의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때. 예, 제 기억으로는 해서 그 인트로 보자마자 해서 근데. 또 그 뭐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황희철 선수가 뭐 운동 경력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세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시합 경기 경험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정중히 거절을 드렸는데 제 얘기를 듣고는 아마리그까지 나가셨어요 진짜로. 예. 그리고 또 이기셨죠.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하신 건지 좀. 그 MMA라는 게 내 생각에는 그건 맞짱이야 맞짱. 그 글러브를 꼈을 뿐이지 싸움이란 말이야. 싸움의 본질이 뭐냐? 근성이랑 악의 두 개야. 상대를 때리면서 막 재밌어하고 막 기뻐하고 그 악의, 그리고 내가 맞아도 움직일 수 있는 거 근성. 딱 두 가지라고. 악의는 탁 놔야 되는데 근성은 기를 수 있어. 난 노가다로 근성을 길렀다고. 되게 좀 그 희모한 얘기네요. 예, 나만의 싸움 학이 있어요 또. 인력 부르다 보면은 체대생도 오고 뭐 운동하는 애들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. 막 근본 없는 그 막 멸치들은 인력 잘 안 와요 그거에. 더우면은 에어컨 틀고 운동하고 뭐 추우면은 뭐 난방 틀고 운동하고 근성이 없어 근성이 그냥. 아 오히려 운동하는 애들이. 운동하는 애들이 근성이 없어 근성. 아 이 노가다꾼 이. 황 사장님에 비하면 그냥 그러니까 예. 진짜 꾼들에 비하면 이게 오히려 막 근육만 좋지. 예. 아. 격투기 배운 놈들이 또 자존심이 세단 말이야 이상. 그렇죠. 운동하는 사람도 좀 그렇죠. 막 뭐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또 하다 보면은 또 뭐 한 이틀 3일 일했다고 뭐 지가 기술자 된 줄 알고 막 그런다고요. 시키는 걸 그럼 집에 가라고 했는데 막
아그뭔 집에 가라 그러는 거야?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건데. 아 지금 나 가면 지금까지 일한 거 시급 쳐줘라. 시급 쳐줘라. 웃기고 자빠졌네. 시키는 대로 안 하는데 뭔 돈이야. 넌 꺼져 이 새끼야 하는데 막돈 내놓으라고 막 그런 거지. 그래서 새끼가 하고 귓방맹이를 하니까 막 새끼 또 500시간을 떠는 거야. 두 바퀴 돌고 막 쓰러져 막. 와, 돈 받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애가 진짜 그러고서 막 설설 기더라고 그 다음부터는. 아 펀치 한 방에 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. 아 근데 저도 좀 이 놀랐던 게 이 황영철 사장님 이 그 뭐 제가 뭐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야차 클럽은 시합 경험이 필요하니까 해서 요번 그 지난달이었죠 이거 아마리그 처음 나가셨을 때 그러니까 딱 봐도 아무 운동도 안 배운 분 같아요. 근데 이 펀치나 이게 진짜 투박한데 상대는 그래도 운동 수련을 하시는 분인데 상대가 기가 깎이는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. 레슬링은 붙어서 하는 거잖아. 붙어서. 그쵸. 근데 이제 내 주먹을 탁 한 대 맞으면은 붙지를 못한다. 어지간한 근성으로 못 붙어. 아. 딱 맞았다. 못 달라붙는 거. 레슬링이 뭐가 없어.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그냥 들어오는데 한 대 딱 맞으면은 그냥 아우 뒤로 빠지기 바쁜 거야. 한번 붙어가지고 레슬링하는 게 특기란 새끼들이 뭐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까 특기를 못 살리는데 될 수 있나 쳐맞고 줘야지. 아... 하긴 또 저희가 또 이게 맨손이니까 이게 아... 또 내가 타고나게 팔이 또 길어요. 비디안만 또 팔이 엄청 길어. 예? 팔이 엄청 길어. 그 격투기에서 리치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. 아 알죠 알죠. 이게 내가 팔이 비율상 엄청 길어. 내 줄자로 재봤는데 이게 196cm 이게. 196이요? 네, 내 키가 180인데 196이요 이게. 비율상으로는 존존수 알아? 알죠 알죠 좋아합니다. 비율상으로 내 존존수요 존존수. 아. 내 키만 좀 작을 뿐이지. 키랑 팔. 아니야 아니, 키도 헌칠하세요. 180 한. 180, 181 이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좋고라고 맞으면 그냥 길게 딱 한 대 맞으면 상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. 레슬링 좋지나요? 꽁승이네. 또 꽁승. 아, 그 사실 그 상대 그 조규준 선수가 제가 사실 저 그 한 3일 전에 그 선수 촬영을 좀 했거든요. 그때 새끼 좀 학생이니까 저도 좀 말 편하게 하자면. 되게 좀 나쁜 놈이더라고요. 막 이게 밥도 막 지보다 약한 애들 지는 이렇게 몸 좋고 막 레슬링하고 힘 세니까 막 밥도 막 다른 애들 꼬봉 애들 보고 퍼오라 그러고 막 빵 사오라 그러고 막 그런 거 그런 새끼는 좀 황 사장한테 좀 매 좀 맞아야 되지 않나요 좀? 그런 새끼들 다 쳐 맞아야지. 요즘에 뭐 체벌 금지다 뭐다 애들이 쳐 맞지를 않으니까 툭툭바가지들이 없으면 다 그냥. 아 그쵸. 예. 저희 때는 좀 맞았는데. 예. 아. 그런 애들 안 맞고 크면은 교도소 가기 전에 맞아야 돼. 맞고 갱생을 해야 돼. 아. 그래야 교도소로 안 가지. 아. 학교에서 선생들이 매를 못 두니까 그 씹새끼들이 존나게 날뛰는 거야 그냥. 저희 또 맞으려고 나왔네 내 앞에. 그쵸. 예. 저거 애가 있는 것도 이게 예, 황 사장님 그 패실 때 부담 없이 패시라고. 예, 나쁜 놈이에요. 예, 그래서, 예. 난 원래 착한 놈도 잘 빼는데 그냥 가릴 것도 없이 씹새끼 뒤졌던 거 좋네. 이런 작업 황 사장님 뭐라고 하나요? 이건 뭐 자대고 자르신 걸 지금 방금 이거 뭐 작업 이름은 딱히 없고 그냥 아주 진짜 여기다가 인쇄를 하는 거예요 인쇄. 아 예쁘게 이거를 열로다가 그냥 딱 찍는 거예요 이거를. 아 이 기계가 그런 건가요? 저거요? 저 기계가 그런 거죠. 아 조철형님 아니 평소에도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? 아 뭐 솔직히 방송이니까 타이어도 하는 거지. 근데 평소에도 망치질은 많이 하지. 아 약간의 연출을 좀 하신. 네, 이런 것도 해줘야지. 아 좋네요. 아. 여기다가 K 딱 때려. K요?
아, 그러네. 아, 딱딱딱 K에 딱.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. 진짜 제가 진짜 형님을 오히려 조금 낮게 봤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아 형님 제가 오늘 촬영 제가 허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황교철 선수의 소감 한번 해. 나가니사 무조건 죽인다. 야그야. 난 맞아도 계속 때린다고. 이게 근성이야. 싸움은 이거야. 아기와 근성. 네. 그렇지. 경철 형님, 예. 저도 똑바로 기억하겠습니다. 예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